아, 되게 친근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녁에 샤오롱바오를 먹으러 가기로 해서 그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방문하면서 이제까지 왜 저는 대만을 오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일정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일이 말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꼭 한번 가족여행을 올 계획이에요. 孙艺珍出道25年首来台，夸台湾赞，想和玄彬一起来。大家好，我是孙艺珍，반갑습니다。 孙小妮真的太美了，韩剧女神孙艺珍15号中午一下飞机，就吸引不少粉丝抢拍。孙艺珍同天下午出席保养饮品活动，这同时是她出道25年首度来台。不过她想来台的心早在韩剧39就提过。可以， 대만 가자， 대만 가서， 어 김쌈도 먹고 골프도 치고， 아이 야 골프 니만 치잖아. 방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설레었는데 오늘 공항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오는 여기 호텔로 오는 길이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되게 친근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녁에 샤오롱바오를 먹으러 가기로 해서 그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 홍등거리 지우번의 홍등거리를 가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이번에 처음 방문하면서 이제까지 왜 저는 대만을 오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일정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일이 말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꼭 한번 가족여행을 올 계획이에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내형적인 아름다움도 있는데 그게 합쳐진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역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여전히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씻고요. 그리고 운동은 20대 때부터 아주 꾸준히 하고 있어요. 就是有在打高尔夫球嘛，对不对？ 취미로 네. 사실 지금은 저에게 미타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이 생겨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동하고 이제 제 관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시간을 아이가 낮잠을 잘 때나 이제 밤잠을 잘 때 그때 저한테 아주 짧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짧게나마 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못 봤던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네 그러고 있어요. 거의 눈을 감고 저희가 거기 사실 너무 큰 경기였었는데 저희가 주최 측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남편이 같이 갈래? 라고 해서 저는 야구장에서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너무 흔쾌히 같이 가게 됐어요. 저는 엄마가 되고 난 후에 되게 하고 싶은 역할이 굉장히 모성이 강한 엄마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你已经是了。이 연기로. 我说他已经在做好自己的演员功课了。맞아요. 네, 제 경험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